끝까지 신경 쓰면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KTM 베지아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선수,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 승리 공식의 한 축을 잡기였던 이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가 네 번째 때 뭔가 보였다면 우리를 반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박무기 선수 역시 2007 시즌의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이주로의 연승 뿐만 아닙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이영호 선수와 박문기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입니다. 3시에서 경기를 펼치네요. 그리고 박문기 선수의 저어그는 6시입니다만 일단 오버로드의 방향은 9시로 갑니다. 네, 뭐 이번 프로리그 뭐 지난 2007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예, 프로토스의 활약들이 대단한데 네. 예, 지금 KTM 웨딩에서는 그 프로토스들의 활약이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최근에 이영호 선수가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점이 있죠. 저그전 예, 이러한 부분에 탈피를 해야 안정적으로 어떤 맵에서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박문기 선수는 이 방송 무대 6승 중 3승이 KTF 매직에스의 선수들에게 예, 거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예, 좋은 경험을 예, 많이 했었던 팀을 상대로 예, 더욱더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문기 선수 대프로토스전의 강점뿐만 아니라 KTF 매직에스에 관련된 좋은 기억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석 네. 선수, 강민 선수 특히 올드들에게 강한 프로 모습을 박문기 선수 보여주는데 이 신의 이영호 선수까지 잡는다면 진짜 KTF 킬러 소리를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네. 자, 이 카트리나에서의 프로토스 저그조는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네. 지금 위치도 초반만 조심하면 프로토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지금요. 그렇죠. 저그의 뒷마당 멀티도 가깝기도 하고 뭐 질럿 네 마리 질럿 드랍이라든지 초반에 흔들면서 자신은 멀티를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센터 멀티까지만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적진과 극단적으로 러쉬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치는 예, 저그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컷을 리버만 가게 돼도 예, 프로토스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리버가 공격을 가지 않아도 컷을 본 이후에 뒷마당 지역의 수비 예, 자원을 많이 소모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초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양 선수에게 네.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박문기 선수가 초반에 흔들기를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많은 자리예요. 네. 예,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일단 초반에 예, 6저그린 정도는 찍을 생각이죠. 예, 저그린 생산해서 저그린 바로까지 한번 찍고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금 예, 박문기 선수가 지금 시도를 하겠네요. 네, 박문기 선수 초반부터 게스를 상당히 빠른 채취 더불어서 저글링으로 상대편을 흔들게 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는 듯한 초반입니다. 이영호 선수의 질러드는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오버 구드론 빌드로서 상대방이 하드코어 질러 러시를 할 경우에는 무난하게 막아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카트리나 맵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영호 선수가 네. 선택한 빌드예요. 질러 바로 빼야 돼요. 계속 찍어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네. 이 저글링을 바로 예, 보고 일단 질러서 뒤로 빼주는 판단은 좋습니다. 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문기 선수가 프로토스가 강세를 보여주는 바로 이 맵의 상대편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초반의 움직임. 자, 프로토스 정차 아직까지 라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뒷마당에 해처를 펼친 박문기입니다. 자, 저글링의 피해가 없어야죠. 약간 오스란데요. 길을 왜 저렇게 열어주나요? 글쎄요. 일단 박문기 선수 안쪽에 들어왔죠. 일단 뭐 질럿이 나올 때까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나요? 네, 너무나도 좀 어이없게 뚫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럿 하나 프로브 하나를 같이 붙여놨어야죠. 저는 저글링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씻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 스피드 업까지 돼서 한 번 집중력이 떨어지면 야 이거 이스로 2연승 야 이거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자, 박문기 선수 저글링이 계속해서 뒷마당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스피드 업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박문기 선수의 이 저글링이 심리적으로 아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영호 선수 예, 이 정도는 해도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차피 저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드론 보충하면서 해체를 늘려도 되고요. 네. 또 뒷마당 가면서 넥서스 괜히 툭툭 건드려주고 이거 일단 상당히 캐논이라든지 드래곤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저그를 마음껏 컨트롤하면 안 잡혀요. 저는 저 세 번째 차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넥서스를 두드려주고 있는데요. 네, 뒷마당 옆에 질럿 하나 세워놔야 됩니다. 저러다가 넥서스 깨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정말 이영호 선수는 그냥 꼼짝없이 이 상황이 주는
팀이 반드시 1승을 추가해야 되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이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이긴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넥서스 때리러 가죠. 네, 이렇게 되면 식으로 저렇게... 예, 프로토스는 마음이 급해지죠. 네. 네. 진로 탄발을 세워놓고 일단 한 네, 넓은 운동장에서 지금 진럿들이 네. 지금 계속 쫓아만 다니면서 넥서 지금 진럿들 유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일단은 뭐 글쎄요 계속 저글링들이 또 다른 저글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박목기 선수의 저글링들 그렇습니다. 저글링 추가되면 큰일 나요 네, 일단 이것으로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게 포즈와 진럿으로 막아두는 판단은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뒷마당까지 사실 저글링 내기로 예, 파괴까지는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예, 컨트롤만 잘해주게 되면 예, 그리고 지금 괴롭혀야죠? 풀업을 좀 예, 대규모로 보내게 되면 또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은 뭐 더 이상 저글링 뽑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저글링에만 충실하고 드론을 확 뽑지. 괴롭! 야! 괴롭! 시설 버렸어요. 그리고 입구 또 막아놔야죠. 저글링 대기 더 들어옵니다. 자, 저글링 대기. 자, 줄여주고 있는데 저 캐너 다시 한번 소환. 야, 시도. 초반을 들기에 이영호 선수 완전히 지금 타격이 너무 큰데요. 자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한 채 예. 수비만 급급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프로브를 아주 많이 잡힌 건 아니었고요. 일단 뒷바닥까지 네. 잘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커세어와 이후에 타켓트리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영호 선수는 그래도 프로브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건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런 피해가 없었다면 더더욱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네. 이제 뒷마당 활성화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넥서스 체력이 반 정도 깎일 정도까지 박문기 선수의 4개 저글링이 아주 심각하게 휘둘린 초반이었습니다. 네, 뭐 체력이 1 남았더라도 돌아만 가면 안전한 멀티가 되는 거니까요. 아주 조금 남았을 경우에 이제 뮤탈 나와가지고 이제 큰일이 날 수 있겠지만요. 네. 자, 수비 준비. 예, 옷박자 지금 예, 질럿이 가면서 예, 라바도 예, 못 모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뮤탈리스크를 한 번에 몰래 생산하고 싶어도 네. 일단 이 질럿 러시의 타이밍은 굉장히 좋네요. 네. 허세 왜 아직도 이러다가 인구수 막혔나요? 인구수 막혔나봐요 지금 질럿 누르다가 큰일 났는데요? 네, 커세어를 생략한다는 건 지금 안 뽑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이제 누른 거예요. 지금 이영호 선수의 개인 화면에서는 지금 58도 46 정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저글링이 지금 저글링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이영호 자신 있게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 이영호 슈퍼니플 강재현태 슈퍼니플 늦었어요. 깨졌습니다. 이영호 이거 저글링의 양을 더 보유하기 위해서 약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결국 슈퍼니플을 파괴시켰네요. 네, 네. 그래도 이 질럿 다섯 개 잃은 게 스포니플 파괴한 것보다 더 손해입니다. 스포니플은 이제 지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뮤탈과 시커즈 나오면서 드론 한 개도 안 잡혔거든요. 자 질럿들 압박 이외에는 사실상 스포니플 파괴를 위해서 일단 질럿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영호 선수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예, 스포니플만 지금 바로만 지어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게이트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 진출하는 타이밍이 어차피 늦어요. 그렇죠. 네. 지금이 위험해요. 질럿을 다 던졌기 때문에 입구에 저글링 뮤탈로 입구 캐럿 뚫으려고 달려들면은 이거 입구 쪽에 반짝 붙어 있어야 돼요. 프로브 다 나가고요. 프로브 다 나가있어야 되고 프로브 캐럿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올라간다. 두드립니다. 자 올라가는데 서세요. 잡아줬고. 네 방문기 네. 차스 잡았어요. 차스 잡았어요. 캐럿 계속 뛰어. 입구에 아닙니다. 입구에 아닙니다. 방문기. 프로브 뭐하나요? 프로브 왜 안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방어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캐럿을 깨졌고. 이스로 그냥 밀어붙이는 방문기. 끝났습니다. 캐럿 다 깨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병력까지 모두 제거하고 있는 저 방문기 선수 이스로의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공기 고삐를 놓치지 않으세요. 게다가 질럿 러시 온 것은 네 지금 방문기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네 질럿 러시 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하자마자 캐논을 바로 깔았어야 되는데 멀티 수비를 더 철저히 하는 바람에 입구가 뚫렸어요. 뒤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들이 하나 둘 무너집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파괴되면 이제 생산력 없다 아이템으로 나오자마자 그대로 잡히고 본젠도 타격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방송부 내에서의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처가 너무나도 늦었어요. 네, 바로 프로로 뛰쳐나와서 캐럿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 경기 내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멀티 쪽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자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포즈 깨져가지고 캐럿 한 번도 없죠. 캐럿 하나 둘 깨지고 끝났네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부 성격 네. 아무것도 없는 이영호 선수의 대신 이영호 선수 건물은 생산됐지만 뭐로 뽑습니까? 어떤 거로 생산하고 자원 다 깨지는데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건 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박문기 선수는 멀티도 많고요. 개면서 세계 네. 결국 경기
세트를 잡아내야 성공한 방울길 이수호가 네 번째 세트를 잡아줬네요. 예, 와, 요 김현진 감독대행이 오자마자 이거 1승 해줬고, 예, 이수호 팀이 그동안 그렇게나 승리에 목말라 있었는데, 예, 2연승을 합니다. 긴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MBC 게임 히어로 상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빛을 봤습니다. 케이튼 매지앤슨의 3대1의 스코어를 잡아둔 이스트로입니다. 자, 네 번째 방무기 선수 프로토스의 강한 그런 모습 아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또 이 초반에 강한 선수였거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초반을 놓치지 않았고 상대 그 적응이 난입으로써 흔들기 거기서부터 방무기 선수는 쇼가 시작된 거죠. 반면에 케이튼 매지앤슨 사실 승리는 당연히 가지고 오고 승점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결과가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패배가 확실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케이스로 질책해야 되는데 케이트 웨딩의 선수들이 이런 부담감에 지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영호 선수만이 승리했고 선수들이 좀 초반에 허무하게 경기 내용을 바로바로 저버리고 말았네요.